어머나, 어쩌면 내 몸에 이런 게 들어있었을까요? 제가 요즘 살이 빠져서 살짝 볼륨감이 살짝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세상에, 요즘은 신박하고 편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특히 요즘은 겉으로 보기에 예쁘고 세련된 것보다는 내 인생을 윤택하게 그리고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들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편한 게 제일이야 하는 대리니들을 위해서 오늘은 생활 꿀템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앱 서비스 추천까지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속옷인데요. 정말 미친 듯이 편하고 제가 요즘 운동할 때, 미팅 갈 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잘 활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바로 더 잠의 속옷인데요. 기획전 때 여러분이 많이 구매해주시고 또 후기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때 많이 만족해주셔서 저도 아주 뿌듯했습니다. 이번에 와디즈 펀딩 2000% 달성했던 그 속옷이 더 잠에 출시돼서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바른 속옷 2를 소개합니다. 원래 바른 속옷 1도 좋았지만 이번에 2가 정말 찐입니다, 여러분. 가볍고 피부에 닿았을 때 편안하면서 체형에도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바른 속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른 속옷 2, 일단 착용감이랑 소재가 미쳤어요? 기능성 소재인 쉘론 원단을 사용해서 너무 부들부들하고 신축성과 복원력이 우수하다는 거. 보시다시피 봉제랑 마감이 정말 꼼꼼한데요. 보통 이런 부드러운 원단은 몸에 착 감기는 장점은 있지만 은근히 봉제가 거슬리거든요. 하지만 이 바른 속옷 2, 거슬리는 부분이 1도 없고 매끄러운 착용감이라 필라테스나 요가에도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브라, 브랄렛, 그리고 팬티 종류도 여러 가지로 믹스매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두 가지 타입의 브라, 그리고 세 가지 타입의 팬티로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내 맘대로 조합하고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브라보다는 이 브랄렛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제가 요즘 살이 빠져서 살짝 볼륨 감이 아쉬워졌어요. 살짝. 하지만 이 브랄렛 라인과 편안함까지 둘 다 잡아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진짜 추천하는 제품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짜잔, 바로 티 팬티입니다. 물론 드로즈와 삼각 팬티는 딱 봐도 편해 보이죠? 겁나 편해요. 근데 티 팬티는 여러분 편한 거 찾기가 힘든 거 아시죠? 저도 빵댕이에 볼륨이 있어서 그런가 끼면 아파요. 근데 붙는 슬랙스나 레깅스를 입을 땐 라인 때문에 또 신경이 쓰이고, 여러분 이 티팬티는요 제가 입어본 아이 중 가장 편합니다. 이거 입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상당히 민망한 것, 우리 마네킹 언니야로 대신할게요. 이외에 또 저의 사라진 볼륨을 채워주면서 아주 편한 브라가 있는데요, DL 심리스 브라를 소개합니다.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점점 더 심리스 원단을 차고 계신데요, 왜 더잠에서 제일 잘 팔리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브라 팬티 모두 피부에 착 밀착되는 착용감이 우수한 제품인데요, 미친 듯이 편한데 가슴을 또 잘 모아주네. 패드가 넓고 푹신푹신하다는 거,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가슴 전체를 가볍게 감싸고 잡아줍니다. 브라 사이즈가 70ABC부터 무려 90CDE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 편한 사이즈 웬만한 건 다 골라서 입으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컬러도 다양한데 너무 예쁘죠? 톤 다운된 애쉬 바이올렛이나 올리브와 같은 컬러는 사계절 상관없이 세련되게 입으실 수 있고, 스킨 컬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 제가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요 모두 브라, 브랄렛 모두 어깨끈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저는 이제 와이어 없는 것만 입게 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사이즈는 여유 있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바른 속옷은 브랄렛과 팬티 모두 M 사이즈를 입고 있고, DL 심리스 브라는 75ABC, 그리고 요 팬티는 넉넉하게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비즈니스 미팅이나 일상, 다양한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께는 여러 가지로 조합할 수 있는 바른 속옷 2를 추천드리고요. 또 일상에서 편하게 하지만 라인까지 살린 옷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DL 심리스 브라, 아무도 모르게 컵이 업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심리스 브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즈니스 미팅 갈 때, 그리고 어디 외출할 때 즐겨 입는 제품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더 잠에서 우리 대리님들을 위해 특별 할인 코드를 제작해 주셨는데요. 무려 15%, 게다가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무려 중복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슨 개꿀이냐고. 속옷 필요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서 이번에 스마트하게 겟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바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제가 이사한 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전에는 오피스텔에 살아서 세탁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새로 사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 런드리고를 쓰고 있습니다.
생활빨래부터 드라이클리닝, 목욕매트, 카펫, 이불까지 맡기기만 하면 24시간 안에 빨래 건조 예쁘게 접어서 집 앞에 가져다주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월정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회성으로 이용해도 좋고 뭐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서 좀 커스텀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저는 엄청난 귀차니스트이기 때문에 빨래를 하는 것보다 말리고 정리하고 접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요. 런드리고는 정말 가지런히 접어서 가져다주고 양말까지 짝을 맞춰서 갖다줍니다. 요즘 세탁기, 건조기, 세탁 세제까지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한 달에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내는데 저는 지금도 세탁기나 건조기를 앞으로 살 생각이 없습니다. 드라이클리닝도 추가 결제되니까 알아서 해주고 수선도 맡길 수 있으니 여러모로 제 시간을 많이 아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불빨래나 수건빨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뿅! 다음은 제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작은 친구를 소개할 건데요. 구강 청결제 중 진짜 최고 리브러쉬를 소개할게요. 제가 이 제품은 지인 선물로 받게 돼서 써보게 됐는데 리스 땡땡, 갓 땡땡 비교도 안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장점, 맵지 않아요. 그리고 농축액이라 수돗물을 적당히 타서 가글을 해주면 되니까 사이즈가 작아서 휴대하기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맵지 않고 부드러운데 사용감이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긴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입냄새가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이건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테스트한 거니까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보통 각을 쓰면 입안은 매운데 특유의 쾌쾌한 느낌은 좀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입안에 남는 잔여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축액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농도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50ml 정도 되는 작은 각을 100개 용량이 이 작은 병에 담겨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플라스틱 사용량도 좀 줄일 수 있으니 환경을 고려해서 제작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분은 클로브와 로즈마리, 그리고 입냄새와 속냄새를 제거해주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향은 허브민트인데 민트향이 정말 세지 않습니다. 미팅 갈 때, 약속 갈 때 무조건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고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자주 할인을 하는 편이니까요. 여러분 참고해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제품은요, 제가 요즘 매일매일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제품을 소개할 건데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한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안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적어지고 저희 대장씨도 활동을 멈춰버렸지 뭐야. 제가 원래 락토핏 노란색을 먹었었거든요. 안 먹는 거보단 낫겠지라는 마음이었다가 이번엔 조금 심각하다라고 해서 락토핏 슬림이 새로 나왔길래 사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나 어쩌면 내 몸에 이런 게 들어있었을까. 이 제품은 하루에 두 포를 먹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한꺼번에 툭 따서 먹어주거든요. 이 제품이 올영에서도 팔고 있고 리뷰를 살펴보시면 공통적으로 적혀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이 다르다. 진짜 다릅니다.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유산균들도 꽤 먹어봤고요. 여성 유산균도 따로 챙겨 먹는 게 있는데 락토핏 슬림을 설명하자면 진짜 깔끔하게 나옵니다. 빨리 설명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락토핏 슬림은 유산균의 가르니시아 추출물을 혼합해서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 혹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좀 맞춰져 나온 제품입니다. 저는 막 가르니시아 효과?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자몽 맛이 좀 난다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일반 노란색이 달달한 맛이라면 요거는 살짝 새콤한 맛? 락토핏은 종류에 따라서 비슷한 것 같아도 사람마다 좀 맞는 게 다른 것 같아요. 타입마다 효과도 다르고 좀 사바사인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겨울에 활동량이 적어지는 분들, 그리고 식단 관리, 운동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얼굴과 몸에 부비부비 하는 제품, 바로 타올입니다. 사실 타올에 정말 민감해요. 조금만 올 풀리고 냄새나면 제가 못 견뎌 해서 집에 새 타올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데요. 피부에 닿는 거다 보니 타올이 금방 오염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죠. 근데 저는 요거 헤이데이 무드 타올 쓰고 나서 제가 새 타올을 안 삽니다. 가격이 좀 나가길래 뭐 얼마나 좋으려고 하면서 질러버렸는데 게이드?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돈 쓸 가치가 있는 하이 퀄리티 꿀템입니다. 헤이데이 무드 타올은 진짜 그 완전 튼튼한 호텔 타올 뭔지 아시죠? 그거보다 더 튼튼해. 특허받은 원단이라 이 브랜드에서 직접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기농 100% 순면 콤팩트 코마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마트도 그렇고 여러가지 인테리어 가게 가셔서 타올 사면 뭔가 두껍고 좋은 것 같긴 한데 조금만 쓰다 보면 금방 낡잖아요. 뭔가 타올이 축 늘어져 있는 느낌? 타올이 우울증에 걸려있어. 헤이데이 무드 타올은요, 제가 몇 달 써보고 세탁도 자주 맡긴 1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오래 안 풀리고요, 재질 클래스가 다릅니다. 마트에 파는 타올보다 일단 비싸기는 해요. 하지만 비싼 값을 합니다. 바디 피부가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단품으로라도 꼭 한번 사서 써보시고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구매하고 나면 어떻게 첫 관리를 하면 좋은지 자세한 설명서까지 첨부돼서 오니까요. 참고하셔서 관리해주시면 아마 오래오래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인생을 바꿔준 혁신적인 생활 꿀템들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여러분에게도 최근 발견한 생활 꿀템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추천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